기획뉴스 UAM 미래를 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UAM 산업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의 현지 분위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국내 UAM 산업 실태와 기술 개발 수준을 보도해드립니다. KCTV 김승철, 김현송 UAM 특집 제작팀이 전해드립니다. UAM 산업 육성에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도 발빠르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K-UAM 그랜드 챌린지에 전문가 그룹을 포함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까지 대거 참여시켜 UAM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이 7개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단일 분야 사업까지 모두 46개사가 K-UAM 그랜드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챌린지 1단계에서는 기체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UAM 운항, 교통관리, 버디포트 운영 등에 대한 어떤 정상, 비정상 시나리오, 상황 등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통합 운영성을 확인하고 도심 진입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UAM 기체에 대한 운영 환경 소음도 측정할 예정입니다. 지난달에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UAM 기체 오파부의 첫 시험 비행을 펼쳤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내 기업들이 협력해 제작한 오파부는 크기 7m, 1인용 유무인 기체로 평균 시속은 200km에 달합니다. 앞으로 이 오파부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핵심 기술, 예를 들면 분산 전기 추진 기술이라든지 자동 자율 비행 제어 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산업체와 함께 상용화 기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직접 활용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UAM의 이착륙장인 버티포트와 승객 터미널에 대한 준비도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면 인식 탑승 수속 장비와 인공지능 보안 검색 장비 등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빠른 탑승 수속 과정이 특징입니다. 한국공항공사도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UAM 산업 인프라 조성에 적극적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그동안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공항을 운영을 했고 교통관리 시스템을 운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항공교통 시스템에서도 이착륙장 운영 건설과 교통관리 시스템 개발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K-UAM의 상용화와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도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현송입니다.